2023년 12월 19일, 2023년 마지막 주간 DH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디지털 인문학 책을 쓰신 분이죠. 디지털 인문학 담론가 강의의 공동 집필자이신 서재현 선생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김병주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인트로는 항상 들을 때마다 화끈거리네요. 네, 아주 좋습니다. 자, 서재현 선생님,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서재현 선생님은 이제 성균관대학교 유학 동양 한국철학과, 이게 항상 발음할 때마다 이게 세 개가 한꺼번에 있어서 유학 동양 한국철학과 석사 졸업하셨고, 석사 논문은 맹자의 왕도론의 덕과 역에 대한 고찰,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분석, 뭐 이런 식으로 텍스트 마이닝 논문을 쓰셨고, 현재는 같은 과 박사 수료 상태시고요. 그리고 자기 아마 석사 논문 관련해서 쓰신 것 같은데, 왕도 정치와 힘, 계층적 군집 분석을 활용한 맹자 읽기라는 논문도 쓰셨고, 그리고 또 논문 한 편이 더 있는데요. 멀리서 있는 우리라는 논문, 저랑 같이 썼던 논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초대한 이유 중에 하나인 가장 최근작 저서를 이제 공저자로 내셨는데, 디지털 인문학 담론과 강의, 디지털 인문학은 삶이다라는 부제의 책을 내셨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이름의 삶이죠, 삶. 그래서 오늘 책 이야기도 조금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 애청자라고 하시니까 그거를 이제 왜 진짜 애청자인지 확인하는 그런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재현 선생님 한번 인사해 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 방금 소개받은 서재현입니다. 지금이 굉장히 이른 아침 시간임에도 이렇게 다들 에너지가 넘치시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애청자가 맞고요. 제가 이제 사실 여기도 주 목적이 책을 소개하러 왔다기보다 김병 선생님을 졸라서 제가 이제 평소에 이렇게 동경하던 채널에 한번 출연해 보고 싶어서 제가 이제 온 이유가 가장 큰것 같습니다. 네, 제좀 소개나 이런 거를 더 드리면 될까요? 네, 그럼 해주세요.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자면, 저는 우선 석사를 아까 말씀하셨던 유학동양 한국철학과가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었고요. 처음에 이제 성균관대학교 이제 유학과로 이제 석사 과정에 진학을 했습니다. 이제 당시에 진학할 때만 해도 누구나 그렇듯이 이제 대학원에 가는 이유가 배움이 부족해서 보통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똑같은 이유로 이제 지도 교수님과 만나서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했고, 당시에 굉장히 순수한 학문적인 그런 갈증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학부 생활을 보통 이제 제대로 안한 사람들이 이런 갈증을 많이 느끼죠. 그래서 저도 그런 갈증으로 이제 맹자를 더 열심히 파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우연하게 이제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이쪽에 계신 교수님께서 이제 맹자랑 이제 곧 한비자를 놓고 이제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해서 연구를 한창 하고 계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당시에 제가 이제 연구 주제를 막 정하면서 이제 좀그 맹자를 열심히 읽어야겠다라는 그런 동력이 빠질 때쯤 이제 지도 교수님이 이제 거기에 한번 데려가 주셨었는데, 그때 이제 보면서 제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흡입력 이 있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렇게 방법론을 사용하는 연구를 이제 경전에 접목시킨 것들이 거의 없었고, 제가 이제 처음 그 세미나에 참가해서 이제 굉장히 속성으로 그 방법론을 배우긴 했는데, 이제 돌아와서 그 이제 방법론을 혼자서 익혀보고 이렇게 만져보면서 굉장히 재밌다, 경전을 이렇게 읽는 방식도 가능하겠구나 라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처음 접하고 난 뒤에 이제 바로 만났던 분이 이제 이 책의 공저자인 한호연 선생님인데요. 한호연 선생님은 이제 공학 박사를 이제 기반으로 하고 계시고, 저희 이제 대학원에 저와 이제 동학으로 같이 공부를 하시던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제가 석사 논문을 이제 텍스트 마이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이제 소식을 들으시고, 혹시 이제 뭐 자네 관심이 있으면 이제 나와 함께 하지 않겠나 뭐 이런 식으로 팀을 이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텍스트 마이닝이나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있던 대학원생들을 한 8명 정도 모아서 같이
이제 세미나를 이제 매주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학번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1, 3학번으로 이제 학부에 입학을 했는데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파이썬이니 뭐 이런 것들이 인문계 그 학부에서는 이렇게 일상적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딩을 접할 일도 많지 않았고 이랬던 이제 거의 노베이스였던 저한테 이제 이 선생님과의 만남은 그첫 이제 입문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C 언어로 그때 당시에 설명을 해서 좀 알아듣기도 어려웠고 뭐 간신히 이제 코드를 읽고 뭐이 정도였지만 그 선생님이 이제 프로그램을 이것저것 이제 많이 그때 짜놓으셨는데 그런 이제 코드 스터디를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 코딩이나 뭐 알고리즘이 동작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당시에 기초를 좀 다지는 시간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1년입니다. 21년도에는 이제 김명준 선생님과의 첫 만남이 있었습니다. 네, 김명준 선생님이 처음 이제 그 유학과 대학원에 와서 이제 수업을 해주셨었는데요.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 분야에 처음 이렇게 씨를 뿌린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네, 드는 분인데, 정말 이제 아무도 이런 뭐 코딩이나 뭐 파이썬이나 뭐 디지털 인문학이나 이런 그라운드가 없는 상황에 오셔서 정말 하나하나, 한땀한땀 저희를 이해시키고, 그리고 뭐 막히고 못하면 뭐 등도 두드려주고, 윽박은 지르신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네, 꾸짖어 주시고,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윽박질렀군요. 아닙니다. 네, 윽박질렀군요. 나태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대학원에 오겠다라는 후배가 있으면 저는 이제 두 가지 영상을 추천을 해주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김명순이 말해도 괜찮을까요? 대학원 학생 성공 스토리 그 김병준 선생님 편이 있습니다. 그걸 저는 꼭 보라고 저는 후배들한테 추천을 하고, 네, 최근에는 제가 애청하고 있는 이 채널에 그 대학원 가고 싶니? 그래서 그거 꼭 정말 너무 꼭 추천해 줍니다. 이거는 이제 D로 추천을 해주는데 정말 대학원 생활에 날 것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채널 다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이제 대학원 생활에 대한 많은 가치관들이 좀 정립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제가 너무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디지털 인문학을 접한 것이 굉장히 큰 동력을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기존에 연구를 하던 방식들이 이제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굉장히 이렇게 소셜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이렇게 공동 연구나 협업에 제 적성이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제 취업 대신 이 대학원이라는 공간에 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 그 방에서 혼자서 이제 열심히 읽고, 그리고 이제 뭐 세미나에 가서 이제 물론 이런 교류의 그런 기회가 있기는 하지만, 그 연구 과정 자체에서 어떤 협업하고 좀 이렇게 사유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 디지털 연구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물론 이제 기존 그 이전 영상들에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알고 있어서 혹시 이따가 제가 더 질문을 드릴 수 있으면 그런 질문들도 몇개 준비를 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사, 네, 사, 이렇게 사유를 날 것으로 이렇게 교환을 하고, 그리고 그 공동 연구 과정에서 제가 느낀 최대의 매력은 이제 기존 인문학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전수받거나 이제 그 선행 연구자들의 논문을 통해서 익히는 그런 방식 대비 이제 이 디지털 공동 연구에서는 저희가 그 사유가 진전되는 각 과정과 단계가 이렇게 필연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전 처리하고 그 뒤에 이제 방법론 적용하고 결과 분석하고 또 다시 돌아가서 또전 처리를 수정하고 뭐 이런 각각의 과정에서 여기에 같이 모인 공동 연구자들,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그 책임자 교수님이랑 이제 다른 공동 연구자분들 또 기술에 이제 전문적이신 분이랑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할때그 안에서 이제 각기 보는 포인트와 좀 이렇게 시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렇게 캐치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바로 옆에 앉아서 보면서 아, 저분의 관점에선 이런 것들이 보이는구나. 그리고 이 다음 단계로
그 넘어가는 그이 이음매마다 이제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또 다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 과정을 볼수 있다는 것, 그게 굉장히 저한테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큰 동력이 됐고, 그리고 이건 좀 첨언으로 드리자면 이 주변에 저는 아직 이제 배우고 있는 또 학생의 입장에서 주변에 이제 저희 분야에 진입을 하려는 이제 대학원에 오려는 후배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된 굉장히 큰 동기 중에 하나도 이런 디지털 인문학이 갖고 있는 뭐 연구 방식의 장점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디지털 인문학 수업을 듣고 그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의 그원 분야에 대한 호기심도 같이 늘어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가령 이제 주변에 뭐 챗봇을 개발하다가 그 챗봇에 너의 논어 텍스트를 읽고 그렇게 논어 텍스트를 가공하다 보니 논어에 대한 흥미가 생겨서 대학원에 오는 이런 말도 안 되게 이상적인 이런 일들이 지금 제가 이제 주변에서 보고 있고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네, 너무 서면적이었지만 네, 이상입니다. 아, 그 디지털 인문학 입문기를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제가 채찍질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아, 정신 차려야 된다. 정말. 아무튼 네, 그 혹시 뭐 다른 선생님들 코멘트가 있나요? 네, 저는 하면 안될것 같고. 채찍질의 구체적인 예시 좀 해주십시오, 김병관 선생님. 아, 네네, 뭐 네네, 물리적인 채찍은 없고요, 다행히. 없고 이제 네, 요즘 가스라이팅이 더 무섭던데 요즘 이렇게 주로 정신적인 맛있는 걸 많이 사주십니다. 아, 네네, 그렇죠. 당근 저번에 한번 아닌가요? 맛있는 채찍이 아니고? 아, 네네. 밥 먹으면서 같이 이제 우리 왜 논문 더안 나오냐? 아, 뭐 네, 그런 그렇죠. 네네네. 당근으로 때리십니다. 당근으로 때리다니. 자, 알겠습니다. 다 선생님들 뭐 코멘트 해주실 게 있나요? 저는 이제 진행을 할 테니까 네네. 그러면은 박사 수료하신 상태인가요? 네, 맞습니다. 박사를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성균관대학교 이름 말하기 어려워 이거. 유학 동양 한국철학과 말이죠. 성균관대학교 유학 동양 한국철학과 여기 쪽에는 지금 석사생하고 박사생이 어느 정도 있고 그 중에서 얼마나 그 스터디에 참가하고 있나요? 네, 우선 제가 그 정확한 규모는 저도 네. 이제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생활한 지가 오래돼서 정확한 규모 오. 요즘 네, 몇 명이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제 평균적으로 10명에서 그 20명 이내가 학과별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디지털 인문학 스터디를 사실 이 책에 담겨 있는 내용의 그 스터디는 4년 전에 이제 당시에는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단어를 저희 그이 학과 내에서 사용하지를 않았었습니다. 이제 이 용어는 그 21년도에 김병준 선생님이 이제 소개해 주시고 그때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디지털 인문학 분과와 이 안에서 논의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저는 그때 인지를 했고 이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제가 논문에 쓰듯이 뭐 텍스트 마이닝 뭐 기법을 활용했다. 방법론을 적용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회과학 방법론 같은 것들을 이제 도입해서 방법론으로 처음 만난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이고, 당시에 이제 할 때만 해도 대부분 스터디 멤버들이 이제 심리학과 학생들이나 이제 이런 학생들이 주였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에 좀 관심이 많고, 이런 인문학과의 어떤 접목이 어떤 식으로 가능한지를 궁금해했던 학생들이 많았고요.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한 6명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 세 과를 통틀어서 그 유학 동양 한국 철학과가 이제 유학과 동양 철학과 한국 철학과가 이제 합쳐져 있는 그런 편제인데요. 그 안에 이제 학과들을 통틀어서 한 6명 정도가 정말 진심인 그런 학생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박사 수료 하셨으니까 네. 졸업 논문 주제 슬슬 잡고 있거나 집필하고 계실 텐데 어떤 주제로 뭘 하고 계시는지. 저는 이제 최근에 관심이 생긴 게그 이제 선진 시기에서부터 이제 처음 출현하는 그 예라는 관념이 있잖아요. 이제 예의 이제 그 관념사를 좀 디지털로 구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주로 했던 그 작업들이 C텍스트에 있는 그런 텍스트를 처리할 수 있는 식으로 이제 세팅하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는데요.
이 C텍스트에 있는 그 서적별로, 그래서 이제 이 메타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가 이제 가장 큰그 고민이었고, 그래서 우선은 이제 저자별, 그리고 이제 선진 양안 시기를 저는 이제 비교하고 싶어서 그 시기 메타를 이제 넣었고, 그리고 이게 이제 기존의 편제에서 주요 경전인지, 그래서 이 십상경에 해당하는지, 그 간에 이제 유의한 차이, 이 메타를 활용해서 유의한 차이를 좀 분석하고 싶어서 메타를 구성을 했고, 그래서 이제 최대 난점은 물론 아직까지도 전처리가 좀 어렵다는 부분이 이긴 한데요. 이제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이제 가능한 수준에서는 좀 제가 처리를 해서 이 전처리까지 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구축해 놓은 상태고, 제가 이제 보고 싶은 것은 이제 선진에서 양안 시기로 건너가면서 이 예라는 관념이 그 성격이 계속해서 굉장히 입체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고, 가설을 그렇게 세웠고, 그리고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그게 이제 당연히 공맹순 시기에 이제 그런 일상적인 성격들이 굉장히 많이 강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이제 다들 학계에서 주제하고 있지만, 그 사이에 이제 공백들에서 얘의 성격이 어떻게 이어져서 이제 바뀌어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주 방법으로는 이제 워드투백이랑 이제 엔그램이랑 이제 중심성 세 가지를 동시에 활용을 해서 이제 얘의 변천사를 좀 지금 확인하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그 식이라든지 뭐 이런 건 형식, 그러니까 메타데이터라고 표현했던 형식 쪽이고, 내용 쪽에서는 뭐 따로 데이터 처리하시는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뭐 주, 석, 회 등등 이렇게 기본 레이어가 있잖아요. 네. 그런 레이어를 구분해서 처리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레이어를 구분 처리하고 있지는 않고, 제가 그런 구분 처리에 대한 것도 아직은 이제 학습이 좀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직 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네네. 오늘 중이나 아니면 끝나고라도 그런 부분을 좀 팁을 얻을 수 있다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위대하신 김병주 선생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아, 네. 그 조금 더 C텍스트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네. 최근에 홍콩 성시대학, 뭐 시티 유니버시티 오브 홍콩, 여기 이 대학에서 1년 정도 이제 연구원으로 계셨어요. 약간 방문 연구원처럼 계셨는데, 여기 가서 뭐 부럽다. 거기서의 네. 부럽다. 부럽다. 아, 부럽다. 네. 아, 저도 가고 싶었는데 결국 못 갔습니다, 홍콩.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C텍스트 데이터 만든 도널드 스터전 교수를 직접 만났다. 네, 그 얘기도 맞습니다.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우리가 도널드 스터전 교수한테 계속 연락을 취했는데 계속 연락을 안 받다가 도널드 네. 스터전 보고 있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스터전 교수님 보고 있어요. 내가 C텍스트 그거 API 달라고 몇 번을 연락을 했는데 하여튼 연락을 씹으셔서 그러다가 이제 제가 도널드 스터전이 홍콩에 뜬다라고 서재원 선생님한테 얘기했더니 서재원 선생님이 맞습니다. 직접 보러 갔죠. 그래서 바로 그 찾아갔습니다. 얘기도 좀 해주세요. 네네. 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진짜 3년간의 그 러브콜이 아니죠. 3년간의 애타는 그 연락 끝에 성균관대가 드디어 C텍스트 API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 나 몰랐네, 그거는. 올해 아, 네. 이제 막갓된 이제 얘기인데요. 이제 3년 전에 저희가 이제 한창 그 김정우 선생님이랑 초기 연구를 시작했을 때, 이제 C텍스트를 API로 활용하면 정말 쉽게 불러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요청을 이제 메일로 수차례 드렸는데, 당시에 어떤 그런 개인적인 사정을 말씀은 안 해주시는데 있었다고. 저희가 3년간 매년 연락을 드렸는데 연락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번에 찾아가서 간청을 했고, 이제 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3년째 연락을 하고 있다라고 했더니 굉장히 쿨하게, 도서관이 연락하면 되는데?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쇼킹하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써 있긴 합니다. 거기에 이제 도서관을 통해서 연락을 달라. 이렇게 그런 가이드가 있어서 사실 저희가 그걸 좀 따르지 않았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김영우 선생님이 그 홍콩에 도널드 스터전 선생님이 온다라는 그 소스를 저한테 흘려주셔서 제가 이제 바로 방문을 했고, 거기서 이제 현장에서 한 세미나 시간이 되게 그 워크샵 시간이 되게 길더라고요. 한 3시간 정도 해주시는데, 그 안에 이제 C텍스트 활용 튜토리얼을 위주로 이제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본인의 그 연구 지향이나 그 어떤 뭐 가치관, 그리고 그런
작업 방식 같은 것들을 많이 어필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기본적으로는 스터전 선생님이 이 선진, 양안, 그리고 이후 이제 송명대까지 다이 텍스트를 수집을 하고 있고, 최대한 많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계속 협약을 해서 OCR을 해서 긁어오는 시기인데, 선생님들도 다 이용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그, 이렇게 정본화된 경전류 외에는 대부분 정확도가 정말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의 사용이 어려울 정도로 이제 OCR 정확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고, 그, 실제로 서비스하고 있는 게 이미지와 텍스트를 동시에 제공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바로 매칭이 가능한데, 정말 이거는 의미가 통하지 않는 수준의 그런 OCR들도 많아서 본인도 많다는 걸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극복 방안으로는 그걸 이제 크라우드 소싱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던데, 사람들이 들어와서 수정 권한을 부여해줄 테니, 이제 위키처럼 직접 수정을 하시라. 이렇게 이제,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세미나를 많이 하고 다니시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고, 안에서 API도 나눠주고, 진심인 연구자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걸 통해서 이제 구축하고, 나중에 이제 연구하려는 그런 지향은, 그런 이제 온톨로지 형식으로 이제 이걸 큰, 그런 대형 온톨로지를 이제 구축하는 게 본인의 목표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지금 시텍스트 왼쪽에서도 계속 이제 베타로 활성화됐다, 안 됐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각이뭐 학자 이름, 고유명사, 지역, 이런 곳에 그 태깅돼 있고, 레이블돼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 그런 현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이제 돌아가서 이게 이제 개방되면, 좀 많이 홍보를 해주고, 그런, 오 데이터들은 좀 수정해달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약간 이제 미온적인 것은, 미온적일 거라고 제가 예측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걸 했을 때그 어떤 뭐, 인센티브가 전혀 없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연구를 하는 와중에 그걸 또 수정하고, 그런 게 굉장히 추가적인 많은 공력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잘 참여가 이루어질까? 라고 의문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스터전 선생님과의 만남이고, 아, 그리고 그 스터전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제가 드렸던 질문 중에 가장 궁금했던 게, 텍스트 이제 처리하다 보면, 물론 많지는 않지만, 사이사이에 이제 그 유니코드 불일치 문제가 아직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그 핸들링 하고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옆에 있더라고요. 시텍스트 왼쪽에 들어가면 그 유니코드 대조표가 있어서 본인이 처리한 것들은 이제 거기에 한뭐 180가지인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외의 것들은 사실 아직 뭐 뾰족한 방법이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좀 조언도 듣고 싶고 그런 부분들이 이런,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불러온 데이터들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이제 데이터를 합쳐놓은 그런 합쳐서 구성한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일관성, 그런 유니코드 전처리 통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이 아직도 저는 이제 해결을 하지 못한 문제라 좀 많이 여쭤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그, 서전 교수님 만나서 되게 많은 발전이 있었네요. 성대에서도, 구독을 하고, 이게 한국학 중앙연구원도 지금 구독 중인가요? 아직 구독 안 하고 있죠. 네네. 아마 좀, 거기도 아마 같이 좀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그때 그 왔었던 데는 홍콩 대학에 온 거예요? 서전 교수님이? 그때 중문대로 방문했습니다. 홍콩 중문대. 네. 아. 그러면 거기서 많은 학자들이 그러면 그걸 배워서 그 다들 그 C텍스트를 활용 많이 하고 있었나요? 아니면은 당시에 저도 예상을 전혀 못했는데요. 한 참석자가 50명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스터전 선생님이 그 아이디를 알고 있는 그런 열혈 멤버들도 한 3명 정도 있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질문이 오갔었습니다. 그 C텍스트에 보면 디스커션 게시판에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어요. 사실은 거기 보면 뭐 이게 틀렸다, 이거 맞다, 나는 요번에 이거 데이터 OCR에서 올렸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지금도 아마 지금 저도 방금 지금 들어와 보니까 계속 뭐 최근
디스커션 토픽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올라와 있네요. 그래서 좀 신기할 따름이고, 많은 연구자들이 계속 이거를 이 플랫폼 활용해서 동양 혹은 중국 철학, 동양 철학 연구를 계속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더 윤태 선생님이나 김범님 또 코멘트 하실 게 있나요? 개인적으로 기본적으로 시텍스트가 상당히 좋은 플랫폼이고 뭐 발전시켜야 될 여지가 있는데 본질적으로 두 가지가 좀 걸리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는 한국학을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한국에 있고 그랬을 때 우리 한국 고유의 유사한 플랫폼을 만들고 그 안에서 조금 정제한 다음에 시텍스트하고 연결하는 이런 방식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다시 말해서 어느 책임질 수 있는 기관 쪽에서 오시고 사실 시텍스의 기능이 그렇게까지 특별하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용자 참여 그리고 그 사용자 참여를 유도하는 기존의 데이터 그리고 OCR 뭐이 정도인데 사실 OCR 성능도 그렇게까지 뛰어나다고 보기도 어렵고 사실 사용자 참여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사용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안정적인 플랫폼 이런 게좀 있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 부분은 사실 본질적으로 정본을 추구한다는 게 사실 저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논의가 있고 논쟁이 있고,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끝까지 합치되지 않는 부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수많은 판본들을 경쟁시키는 것도 방법일 텐데, 기본적으로는 동일 한 하나의 정본을 추구하잖아요. 뭐, 그거에서 장점도 있지만, 뭐, 아쉬운 점도 있다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도널드 스터전 교수님 봤던 얘기 되게 재밌네요. 나중에 뭐 시간이 되면 한국에 한번 모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 오신 적은 있나요? 잘 자주 모르겠네요. 오셨죠? 성대로. 아, 성대는 자주 오셨어요? 코로나 이전에, 네. 아, 코로나 이전에. 아, 네. 성대 그렇군요. 거의 2년에 한번 아, 코로나 이후에는 아직 한 번도 안 오셨던 거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시간이 좀 지나서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내신 책, 저는 이제 한 앞에 1부는 이제 다 읽었고 2부는 다못 읽었는데, 사실은 요책 디지털 인문학 담론과 강의. 그래서 이제 사실 강의 부분은 좀 실습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그렇게 많이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고, 1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 1부의 내용을 제가 읽은 바를 조금 공유를 하고, 서지현 선생님에 대한 생각, 서지현 선생님의 생각, 또 서지현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책에서 그런 거 조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읽으면서 느낀 거는, 디지털 인문학이 디지털이랑 인문학 더해진 게 아니라, 그 자체로 공부를 그냥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거 독립된 학문의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가능성,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한다, 주장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 워드 프로세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워드 프로세서가 일종의 워드 프로세서 도입 이후에 연구자들이 뭐 인문학이든 사회과학이든 많은 연구자들이 그냥 이제 글을 자연스럽게 이제 컴퓨터로 쓰는데, 그럼 우리가 굳이 그래서 워드 프로세서 쓴다 그래서 그걸 다른 인문학이냐 그거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것도 이제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방법론으로서 도입이 됐지만 굉장히 자연스럽게 녹아들 것이다라는 얘기도 하셨고, 아예 공부하는 자체 방식의 변화. 그래서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공부 방식은, 그러니까 단순히 디지털 방법론을 도입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자체의 그런 모든 메커니즘도 디지털로 바뀌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제 교육까지 된다면 디지털이랑 인문학을 따로따로 공부해서 합쳐지는 게 아니라 그냥 디지털 인문학 그 자체를 처음부터 공부한 사람이 나와야 한다. 그래서 뭐 신문기사 보니까 뭐 1,000명의 디지털 인문학자를 양성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도 하셨던 것 같아요. 이건 뭐 서재현 선생님 주장은 아닌 것 같고 한현 선생님 주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신문 기사도 봤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뭐 비슷한 얘기인데, 그래서 그런 기술에 대한 단순한 활용을 넘어서 이 자체로 공부하는 방식의 변화다, 디지털 인문학이. 이런 식으로 저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재현 선생님도 그런 어떤 게 요점인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네, 우선 이 책의 그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김용수님 소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4년 전에 아직 그 저희 그 분야에서 이런 디지털 인문학에 대한 논의가 존재하기 이전에
처음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 만난 거죠. 방법론과 처음 만났던 시기에 느꼈던 그런 뭐 충격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반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놓고 대화가 많이 오갔었는데요. 특히 그 스터디 안에서 한호연 선생님을 중심으로 저희가 같이 이렇게 좀 문답을 많이 하고 생각들을 많이 교류했던 그런 흔적과 내용들을 담아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처음에 이제 시작 이전에 김영호 선생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 안에 아직 그런 최근 연구들이 좀 많이 반영돼 있다거나 아니면 최근 경향들 굉장히 많은 업데이트와 진전이 있었고 이미 그 이전에도 뭐 저희 분야에도 슬링거랜드가 있었고 그리고 조골딩 그 선생님 그 책도 제가 요즘 읽고 있는데 분명 그런 다 각기에서 그런 고군분투하던 그런 흔적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상호 참조했으면 더 좋은 그런 내용이 될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아쉽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예상 독자가 그럼 누가 될수 있겠느냐. 이제 뭐 입문하시는 분들이면 뭐 예상 독자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제가 더좀제 마음속에 생각하는 예상 독자는 이제 기존 학문 분야에 이제 본인이 이미 몸을 담고 있고, 인문학, 순수 인문학을 전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첫 걸음을 좀 떼보려고 하는, 좀 회의를 좀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많은 이 방법론이 과연 이제 뭐, 어떤, 그러니까 비교율을 가질 수 있냐, 내가 직접 읽는 것 대비 어떤 그런 비교율을 가질 수 있냐라는 회의를 갖고 있는 첫 걸음을 떼려는 그런 좀 중년 감성을 갖고 있는 학생이라면 저는 더이 책이 친숙하게 와닿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좀 간략히 요약을 해드리자면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이런 얘기들, 방법론 같은 것들을 이제 기존 뭐 학계에 계신 분들이랑도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이제 그런 좀 고집과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이 인문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그런 고유의 사유 과정이라든지 그 연구 문제를 좀그 발굴하는 그런 인문학만의 방식이 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인문학 인문학이라는 고유의 영역에서 좀 가능한 것이고 이 외에 우리가 빌려와서 사용하는 그런 수단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사유 과정을 진전시키는데 활용되는 보조 도구이다.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또한 그게 보조라고 불리는 것에 대한 뭐 특별한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조이기 때문에 뭐더뭐 부차적인 것이고 뭐 이런 생각까지 뭐 가지신 분도 있겠지만 아닌 분들도 많고 그래서 보조 수단에 그치고 어쨌든 핵심은 이제 인문학자가 만들어내는 그 어떤 사유와 이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는 볼수 있는 시각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문제 발굴 역량 같은 데 있다고 이제 생각한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 한호연 선생님이 좀 이런 방금 그 김병준 선생님이 해주신 그런 주장들을 좀 다소 많이 도전적이고 이 책을 보시면 그런 진술들이 굉장히 도전적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디지털 인문학 영역에서 이 지식 구축 같은 부분들이 이 단순한 협업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중심 위치에는 하나의 그런 코어 텍스트가 존재를 한다. 그게 이제 아까 뭐 김바로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어떤 정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DB에서 제공하는 뭐 기본 텍스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뭐 논어라든지 맹자라든지 그런 정본이 있다면, 그 안에 이제 이 디지털 인문학자들이 이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연구 방향에 적합한 형식으로 이 텍스트들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다. 내가 분석하고 싶은 어떤 특정 뭐 관념어라든지 어떤 단어에 대한 처리를 한다든지 뭐 우리가 레이블링 하는 것 같은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자신의 고유의 그런 사유에 여기에 되게 특이한 그 표현이 나타나는데요. 사유의 분신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이제 그게 내 사유를 이제 반영시킨 형태의 그런 데이터의 가공을 의미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축한 그런 구축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내가 개발시킨 그 이제 텍스트가 있다면 그 텍스트에 이제 레이블링된 뭐 마크업한 그런 텍스트들 간에 그런 정보의 교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거를 어디에 이렇게 담아놓고 자신이 물리적으로 저장해 놓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최근 담론에서는 거의 다 이제 실현이 된 것들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제 뭐 XML로 이제 교환을 한다든지
그런 이제 어떤 소통 과정에 대해서 많이 명시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다 기존에는 이제 이루어지지 않던 인문학에서 좀 폐쇄적으로 본인의 어떤 그런 텍스트 같은 것들을 이제 감추고 안 준다든지 뭐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더라도 교류가 있지 않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디지털 방법론과 인문학적 토대를 동시에 갖춘 그런 연구자들을 양성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좀 이제 강력하게 하시면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서 제가 느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가면은요. 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 안에서 좀 언급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텍스트를 내가 개발시키는 데에 이제 투영되는 그런 사유, 내 사유를 기반으로 한 텍스트의 개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공동 연구를 하면서 이제 느낀 부분이기도 한데요. 아까 이제 맨 처음에 제가 느낀 협업의 장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때, 그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들마다 볼수 있는 시각과 그런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이제 저도 막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그 데이터를 밤새 들여다보고 하고 오지만, 그 이제, 그 연구 책임자분들이 이렇게 딱 연구에 큰 갈피나 우리가 문제의식을 발굴할 때, 이렇게 발휘해주는 그런 어떤 센스, 인사이트 이런 것들을 볼때 저는, 아, 이게 이분이 지금까지 공부해 오면서 개발시키고 축적시킨 그런 사유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책에서 언급한 대로 그런 사유, 이 사람의 사유의 뭐 분신이 이런 식으로 데이터에 적용이 될수 있구나. 이런 부분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책에서 좀 인상 깊게 느꼈던 부분은 그 어떤 사유의 교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방법론을 적용하는 그런 전 과정에서 각각이 갖고 있는 그런 다른, 그러니까 이건 현 상태에서 이제 할수 있는 얘기인데요. 서로 볼수 있는 시각이 다른 상태에서 이런 공동 연구나 협업의 방식을 통해서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좀 중첩되고 굉장히 순 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느껴서 저는 이 책이 좀, 좀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 책에서 좀 끌어낼 수 있는 좋은 포인트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책을 한번 실제로 여기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분들도 어떤 뭐더 하실 말들이 있는지, 아마 뭐 책을 아직 다못 읽어보셨겠지만, 저 지금 배송 중이에요. 아직 배송 중이군요. 네, 오늘 알겠습니다. 오기로 예정돼 있는데. 좀전 옛날 얘기를 하자면은, 잠깐만요. 이게, 2000년에도 역사를 한국에서 한국에 계시던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게 2000년에 있었던 이게 아니구나. 정보혁명 때인데? 맞아요. 전국 역사대회가 2000년에 모였을 때 역사가 증식 정보 사회로라는 주제를 했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기억나는데, 그때 이제, 서울대 국사학회 모 선생님께서는 그냥 뭐 컴퓨터의 역사에 대해서 쭉 얘기 있어서 재미가 없었는데, 아마 이때 이영서 교수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영서 교수 나와가지고 이제는 뭐 그땐 디지털 말도 안 썼죠. 이제 뭐 이런 뭐그 하이퍼텍스트, 사이버 공간, 뭐 홈페이지 이런 거안 만들면은 역사는 다 망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혼자 이제 그때는 학부 3학년이었는데, 이제 조마조마조마 하면서 무슨 얘기가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이제 지도 교수님 수업을 들어갔더니 막 굉장히 분노를 하시면서, 뭐 무슨 뭐 동영상은 뭐 전자 텍스트 안 보는지 아느냐,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농담과 지난처럼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좋게 말하면은 인문학이 생각보다 이렇게 그 사람의 글을 어쨌든 직접 보고 해석한다는 그 리질리언스라고 해야 되나, 그 지속력이 굉장히 강하고, 나쁘게 말하면 되게 보수적이에요. 되게 보수적이고, 그 서진 선생님 말씀하실 때도 막 이렇게, 예에 관한 그 뜻을 이렇게 뭐 이렇게 워트백이나 이런 다양한 방법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제이 트라우마를 받았던 그 2000년대에 공부를 했던 사람이 입장에서 딱 튀어나온 말이, 이제 교수님의 목소리가 이렇게 딱 이렇게 싱크되면서 막 그거 다 읽어본 읽어봤어 막 이런 식의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맞아요. 사실은 이제 그래도 어쨌든 계속 저희가 고민의 거리를 던진다는 점에서는 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워드 프로세서를 통해서 이제 그 그쵸 뭐 워드 프로세서를 그러니까 맞아요. 1980년대 90년대에는 실제로 미국 어소시에이션 아메리칸 히스토리컬 세션 AHA에서도 실제로 그때도 막뭐 워드프레스를 통해서 역사학도 가능하느냐 이런 게뭐 기조나 이제 주요 토론이 됐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지났듯이 네, 방법론은 계속 역사학이 도입되긴 할 건데 그걸 이전에 디지털 인문학의 그러니까 인문학의 전통을 이렇게 완전히 뒤바꿀 만한 것이 있을까? 예, 거듭 말씀드리면 좋게 말하면 그 인문학이 그만큼 리질리언스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다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은 이제 그, 예, 인문학자들이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극단적인? 이랄까? 그런 좀그 급격한 변화를 하진 않을 것 같다는 게 일단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조금, 예,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선생님 생각, 말씀하신 거 생각나면서 좀 옛날 생각 나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 뭐, 한은 거기에, 선생님도 아, 네, 먼저 네, 하세요. 거기서 첨언하자면, 네, 조은희 선생님, 예전 지도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본인의 책을 내실 때, 제가 아는 범위에서, 그 지도를, 그냥, 다른 방식으로 그리다가, 이제 GIS라는 걸 아시고, 아주 빠른 속도로 GIS 관련된 정보 기술을 습득하신 다음에, GIS로 그려서 책에 내셨죠. 그러니까 GIS로 초안을 보내드리면 출판사에서 그걸 했죠. 예. 네. 예. 뭐, 이거 아유, 이 얘기도 해야 되나? 지도 교수님께서 처음에 이제 그 원전장이라는 자료를 강독할 때 선생님께서는 처음에 그 혹시 전자본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막 아예 전자본 뭐냐고 다 일일이 봐야 된다. 무슨 소리냐는데 하부 통해서 전자본을 액세스할 수 있는 방법을 구했냐니까 그래 나도 좀 줘. 아, 저는 근데 둘다다 이해가 됩니다. 예, 그쵸. 누구보다 새로운 메소드에 대해서 궁금해해야지 학자죠. 네. 근데 그렇다고 전통적인 읽기를 소홀히 한다? 그거는 학자가 아니죠. 거꾸로. 둘다 해야죠. 저럴 땐또 북경대 석사 나온다니까, 저분도 이렇게. 그러니까 농담으로 드린 말씀이고, 사실 어쨌든 그 아주 실제적인 방식에서도 어쨌든 이 분야에 계속 살아남으시는 분들한테는 끊임없이 그 질문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학자로서 텍스트를 제대로 볼줄 아느냐, 비판적으로 읽었느냐, 데이터 있는 때도 그런 걸 했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받을 거고, 그거에 대한 자기들의 답변과 준비랑 훈련도 필요한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저도 옛날에 학회에서 발표를 했을 때, 이제 그 네트워크 다이를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거, 네가 직접 한 거냐니까 역시 잘했어라는 사람도 있지만은 야 그거 자동하지 못하고 일일이 손을 할건 그게 무슨 디지털 역사학이냐 이거는 그 양쪽의 질문을 동시에 받은 적이 있거든요. 뭐다 비슷비슷한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게 이 현실이라는 점을 좀 다시 한번 좀 생각나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논문 중에 하나가 그 류인태 선생님 그 디지털 인문학은 인문학이다. 저그 논문 정말 제가 이 스터디하고서 바로 직후에 이 논문을 딱 만났는데 전 외우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거든요. 그 란도 인용하시면서 그 낭만적 미움 그 이제 면을 언급하시는데 저는 이제 이런 어떤 뭐 반응이나 내지는 제가 근데 그쵸. 이런 반응을 뭐 기존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들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그냥 그 단어를, 되게 아름다운 단어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읽지 말아야 될 논문을 읽으셨군요. 그 논문은 항상 나오네요. 모든 사람이 오면 왜 항상 그 논문을 읽는 가슴에 건가요? 품고 있는, 네, 그런. 위드 아, 선생님 삐져서 내가 보기엔 영광입니다. 위드 선생님 삐져서 10분에 나올 것 같아 왠지. 아 그렇게 자꾸 하니까. 아, 저도, 선생님들 다 뭐,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한마디 해야 될것 같은데, 저는 오늘 서재현 선생님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제가 하나 덧붙이고 싶은 지점은, 그 도구에 대한 관점? 그러니까, 기존의 인문학을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이 디지털 인문학을 바라보는 가장 보편적인 견지가 뭐냐면, 디지털이라는 거를 하나의 기술, 또는 뭐, 방법론이라고 하더라도, 일종의 도구의 관점에서 그걸 생각하는 경향이 큰데,
그러니까 뭐 굳이 그런 도구까지 써서 우리가 인문학을 새롭게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이 그거겠죠. 근데 이제 저는 그 질문, 근데 그 질문을 기존 인문학을 오랫동안 해오셨던 선생님들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재밌게도 좀 어리고 젊은 연구자들도 그런 질문을 하는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언제 진입했느냐, 인문학계 뭐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일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도구로 보지 말고, 그러니까 툴로 생각하지 말고, 디지털 환경이라는 것 자체를 하나의 그라운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딛고 서 있는 토대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그 토대라는 거는 사실 부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발로 딛고 서 있는 집안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그 바뀐 집안 위에서 뭐 어떻게 걸을 건지, 뭐 어떻게 서 있을 건지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툴로 생각하면은 결국은 손에 쥐고 있는 뭔가는 그냥 이렇게 손에서 나버리면 그만이거든요. 놔버리고 다른 거를 집으면 될 문제지,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지, 그걸 하나의 어떤 필연으로서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디지털 인문학의 거대한 흐름이라는 거는 단순히 툴이 아니고 우리가 딛고 서 있는 그라운드가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필연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계속 고민하고, 또 새로운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뭐 이런 작업을 계속 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선생님이 이번에 쓰신 책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 읽어보셨나요? 읽어봐야죠. 네, 저도 아직 손에 쥐지 못했습니다. 아, 읽어보고 얘기한 것처럼 얘기해서. 아니 뭐 충분히 오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런 방금 생각이 말씀도 진짜 반대쪽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정말 너무 멋있는. 오늘은 무슨 팬미팅 현장이었군요. 그러니까 그 온라인 팬미팅 막 이렇게 막 회원증에 그게 너무 회원증과 팬이 구독자 한 명, 팬이 확인하기에. 한명 들어와 버리는 바람에. 그라운드 유, 네, 유인태 선생님의 별명 그라운드. 네, 하여튼 네, 좀 이제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한 시간이 다 돼서요. 네, 일단 급하게 마무리를. 서재현 선생님, 하여튼 저랑도 계속 연구 계속 아마 내년에도 같이 또할것 같고, 그래서 성대 저는 이제 그 철학 연구하는 분들이랑 이제 처음 해본 협업이었어요. 서재현 선생님과 그 유학 때 계신 선생님들.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좋은 기억이 있고, 그거를 통해서 저도 이제 그때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아마 동양 철학 하는 분들, 그리고 이제 이런 한문 텍스트나 뭐 고전 텍스트, 중국 고전 텍스트를 다루시는 분들한테는, 서대현 선생님이 아마 계속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뭐 제가 배운 거 가지고 또 같이 스터디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책 말고 이책 이후에 사실 내용들은, 최신 내용들은, 서지현 선생님이 뭐 박사학위 논문이나 다른 뭐 학술지 논문을 통해서 꾸준히 발표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아마 또 시간이 되면 초대해서 네,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